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이게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브루스타즈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는 업데이트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내용들일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좋아요 그리고 홀리 채널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슈퍼셀이 이 영상을 보고 진짜 업데이트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브루스타즈가 꼭 좀 해줬으면 하는 업데이트 신규 모드 추가입니다. 근데 이 신규 모드들도 맨날 뭐 똑같이 플레이하는 3대3들 이런 것만 꼭 한정돼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5대5라든지 뭐 10대10 또는 1대1 모드 뭐 이런 3대3이 아닌 다른 아하. 추가적인 모드들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클럽 정원이 30명으로 줄어드는 업데이트를 예고하면서 아마도 클랜전이 등장하지 않을까 지금 떡밥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물론 뭐 클랜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나올 수도 있고 타 게임처럼 클랜전이 나왔다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클랜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상시 나와있는 모드로 5대5라든지 뭐 1대1 이런 모드들이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보다 더 커진 맵에 시드팩토리처럼 자신의 본진 타워 이런 거 하나 두고 끊임없이 뭐 작은 로봇 같은 게 소환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상대 쪽 라인 뭐 로봇들이랑 싸우고 있으면은 한 브롤러 5명이 팀이 돼서 각 라인으로 가가지고 그 로봇들이 잡고 나오는 아이템으로 뭐 파워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상대방 포트까지 밀어버리는 뭐 다른 AOS 게임류들이랑 비슷한데 저는 그런 모드가 좀 나왔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브롤러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또는 지금 특별 이벤트 모드 뭐 보스전 이런 거 이제 다 시시하잖아요. 뭐 워낙 클리어하기도 쉽고 맨날 뭐 똑같은 느낌이라 재미도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진짜 센 로봇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스 대왕 보스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을 퍼붓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하려면은 진짜 컨트롤 쩔어야 되고 막 에임도 쩔어야 되는 그런 보스 한 마리 나와서 뭐 20명에서 격파를 한다던가 뭐 30명에서 보스 레이드 격파를 하는 이런 느낌으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또 뭐 참가자들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려운 특별 이벤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 모드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재밌는 모드 뭐가 있을지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롤스타즈가 꼭 업데이트 해줬으면 하는 내용 두 번째 스타포인트로 판매하는 브롤러 선택권 또는 스킨 선택권을 추가하라인데요. 지금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롤스타즈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뭐 이미 브롤러 다 뽑고 스타파워 다 뽑아 놓은 상태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매번 신규 브롤러가 나올 때마다 뽑고 싶지만 상자에서 뽑을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스타파워나 가젯 이런 게 수두룩하게 나오다 보니까 신규 브롤러를 뽑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또는 기존에 뽑고 싶었는데 못 뽑았던 브롤러들도 많을 거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점에서 브롤러 선택권 같은 거를 팔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보석이나 현질이 아니라 스타포인트로 말이죠. 뭐 많은 분들이 스타포인트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는 건 알지만 이 스타포인트가 뭡니까?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 토큰 200개 모으면 게임 끝이에요.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열심히 올리는 이유 시즌이 초기화됐을 때 스타포인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브롤스타즈를 매일매일 열심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그리고 동기부여 같은 건데 사실 이 스타포인트가 쓸 데가 많지 않아요. 이 스타 상점에 있는 스킨들도 뭐 다 구매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나마 가끔 나오는 뭐 대형 상자랑 메가 상자 그 특별 상품들인데 그것마저도 뭐 확실하게 브롤러를 뽑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좀 더 게임을 열심히 매일매일 플레이를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많은 스타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그걸로 브롤러 선택권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영웅 브롤러는 3만 스타 포인트, 신화 브롤러는 5만 스타 포인트, 전설 브롤러 선택권은 7만 스타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은 기존 유저들이 뭐 토큰만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트로피를 더 열심히 올려야 할 이유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스타 포인트가 남아도는 고인물 유저분들을 위해서 스킨 선택권 이런 것도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면은 더 열심히 스타 포인트 모아가지고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149보석짜리는 뭐 10만 스타 포인트 이렇게만 해도 진짜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브롤스타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브롤스타즈가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는 세 번째 슬로일스타즈입니다. 제 엊그저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클래시 로얄에 슬래시 로얄이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뭔가 빅 업데이트를 대비해서 모든 카드들
카드들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반값으로 줄여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도 이런 만렙 확장 떡밥이 나왔을 때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단 말이죠. 브롤스타즈도 이번에 브롤러 파워레벨 12레벨 된다고 뭔가 업데이트 떡밥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만렙 확장 떡밥 나왔으니까 브롤러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코인들을 반값 할인하는 뭐 이런 이벤트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거 브롤스타즈 안 하냐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브롤스타즈도 대규모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이런 슬롤스타즈라든지 뭐 반값 스타즈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브롤스타즈가 꼭 해야 하는 업데이트, 바로 트로피전 폐쇄 그리고 리그전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 브롤스타즈는 브롤러별로 트로피를 올려야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캐릭터가 이렇게나 많아진 게임 중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점수를 올려야 하는 게임은 거의 없어요. 약간 유저들의 피로도만 늘어날 뿐이고, 그럴 거면 이 파워리그 왜 만들어놨어, 이 리그전에서 다양한 브롤러 활용해서 티어를 올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유저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파워리그를 해야 되는지 이 트로피를 올려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금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파워리그는 거의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브롤스타즈가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브롤러들 이렇게 진짜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맞는 브롤러가 있고 재밌는 브롤러가 있을 텐데 그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브롤러를 이용해서 티어를 올릴 수 있도록 트로피전을 폐쇄하고 리그전 같은 걸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파워리그를 좀 더 메인 콘텐츠로 강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브롤스타즈가 꼭 했으면 하는 업데이트 내용들은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브롤스타즈가 꼭 해줬으면 하는 업데이트 이런 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 번씩 써주시면 스포셀이 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정말 오랜만에 파워리그 한번 뛰어볼게요. 제가 안 한 지 좀 됐는데 솔로 모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자, 매칭 바로 잡혔고요. 핀볼 드림이네요. 우리 파워리그 같은 게 시간도 좀 많이 걸려. 뱀픽 같은 것도 한 10초로 줄여버리고 브롤러 선택 시간도 빡빡 줄여버려가지고 조금 더 스피드하게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유저분들이 좀 더 많이 플레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서지 스파이크 나왔는데 애쉬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바이런으로 갈게요. 쇼타임. 뭐야, 우리 다이너마이크야? 아, 잠깐만, 조졌네. 야, 이거 서지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크를 했다고? 바로 이거 가제 때문에 죽을 각인데. 야, 이거 괜찮나 이거? 일단은 천천히. 서지 쪽으로 하필이면 다이너가 가버렸죠 지금. 이렇게 피해주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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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렇지, 거리 주지 말고, 거리 주지 말고 천천히. 나쁘지 않거든. 오케이, 좋아 좋아. 콜트 깎아놨고. 좋아 좋아 좋아. 서지 잡았다 서지 잡았다. 자, 이러면 들어가자. 이러면은 잡아주고.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폭탄 조금 애매하게 들어왔는데? 또 뒤쪽 벽까지 부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골 성공했고요. 자, 우리 레온이 그래도 왼쪽에서 잘해주는 것 같은데? 해주고. 우리 레온 피 없다. 천천히, 천천히. 괜찮냐, 이거? 얘들 라인 좀 밀리는데? 야, 야, 잠깐만. 야, 레온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는데? 잠깐만. 레온 잘하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거 서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나하고 그냥 진짜. 천천히, 천천히. 안 돼! 야, 이거! 아, 레온이 오른쪽 라인 잡아줬어야 되는데. 최대한 콜트 궁 안 주는 게 베스트라가지고, 콜트 궁 주지 말고. 아우, 야, 콜트 궁 나왔어? 큰일 났네, 잠깐. 야, 맞춰주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레온 올라가야지, 그렇지. 레온 천천히 올라가, 그렇지. 아우,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오케이. 다이너 힐 한 번만 주고요.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 서지. 큰일 났다, 이거. 서지 잡아야 되는데. 서지. 천천히, 잠깐. 와, 야, 뭐야. 형, 두 번째 거는 왜 맞는 거야, 이거 판정. 무슨 일이야. 야, 일단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아우, 야, 콜트 궁 오지게 나왔네. 잠깐만. 아우, 야, 아파, 아파. 서지 아파. 서지 어떻게 잡냐, 이거. 아, 진짜. 서지 잡아야 되는데. 서지 잘하는데 무빙도 좋고. 오케이, 한 대 맞췄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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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펙크 맞았었어? 스펙크 왜 죽었냐? 잠깐만, 야. 서지, 아우, 야, 궁 빗나갔다. 야, 조금 맞추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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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서지 잘하는데, 이렇게 피해주고요. 우리 굳이 안 들어가도 되죠? 오케이, 1대0이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레온 힐 주면서. 아, 뭐야, 서지 포기했다.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는 내가 초콜 넣어서 이겼는데? 오케이, 두 번째 판 달려볼게요. 좋아 좋아. 어우,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지금 아우, 야, 아프라. 이렇게 아프네. 잠깐만, 이거 일단 힐 한번 쓰고요. 이렇게 레온이 라인 압박 중. 이렇게 압박 중. 이거 한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골드 잡았다 일단. 야, 잠깐. 야, 서지 서지 조심, 서지 조심. 너무 무리하지 마. 다행히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바로 잡힌다 너무 무리하면.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아우, 잡아라 잡아. 야, 피했어 이거를. 야, 서지 무빙 좀 하는데. 오케이, 잡아주고요. 오케이, 이거 천천히 들어가 볼까? 갑자기 잡았으니까 들어갈 수 있냐 이거? 들어갈 수 있냐? 다이너 폭탄? 다이너 폭탄? 오케이, 다이너 폭탄 콜트 잡아주고요. 오케이,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들어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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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냐. 나이스. 오, 거기도 다이너 스톤이 들어가네. 오케이, 좋구요.
야 이거를 다이너마이크로 이긴다고? 잠깐만. 좋아 다이너마이크 살렸어 살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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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레온 힐 주고. 그렇지 들어갈까 레온 들어갈까? 들어갈까 레온 들어갈까? 야 상대 포기했는데? 상대 포기했죠? 나이스 레온 힐. 야야야 공 줬는데? 그렇지. 야 파워리그에서 상대방 포기도 하네. 오케이. 아 오랜만에 했는데 이겼다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롤스타즈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는 업데이트 4가지를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 진짜 이번 11월에 뭔가 대규모 업데이트 할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업데이트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회바!